어제 안 나오는겨. 내가 문자한 지가 언젠지. 아, 이거 늦으면 다 불어 터지는디. 감독님 나오셨어요? 무슨 일로? 할 말이 뭔지? 저기요, 감독님. 그 아까 낮에는 제가 정말로 죄송했구먼요.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함부로 지 멋대로 떠들어 대서요.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? 예. 아이, 지랑 친했던 분이 고인이 됐는데 누군가 함부로 떠들어 댔다면 지 역시도 화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. 죄송해요, 감독님. 잘못했구먼. 그 얘기라면 그만하죠. 아니, 지가요, 그 촌에서 살다 보니까 TV도 잘안 보고, 또 예전엔 지가 그, 그 사고를 당해서 좀 많이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지가 병원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바보같이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. 감독님, 정말로 죄송해요. 그 앞으로는 아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쓸데없는 말도 절대로 안 할게요. 알았어요. 나도 너무 화내서 미안했어요. 그럼. 아이고, 그 잠깐만요, 감독님. 잠시만요. 응? 그 이거는요, 지 미안한 마음을 담은 거예요. 받아주셔요. 그럼 지는 이만.